밥 먹자. 야, 김씨. 안 그래도 요 앞에 지나가다가 대문 열려 있길래 들어왔는데 어? 밥 먹고 있었네. 야, 잘 되네. 나도 밥 안 먹는데 밥 좀 더. 없다. 어. 밥 먹자. 아니, 내가 받을게. 여보세요? 예. 하이, 병원이야? 예, 예, 알겠습니다. 아이고, 쩌는 거. 보소, 동미 아버지요. 오늘 아침에 아주버님이 교통사고 나갖고 중환자실에 있답니다. 뭐라고? 우리 형님이? 야. 어예, 안 가봅니까? 됐단마. 아니, 당신은 사람이 어째 그러십니까? 아무리 인연을 끊었어도 형제는 형제입니다. 당신 친형님이란 말입니다, 친형님. 죽을 사람 얼굴은 보는 게 사람 된 도리입니다. 알았다. 가서 얼굴만 보고 오자. 그 어느 병원이고? 그 해운대 병원이랍니다. 가자. 네. 아버지 외아들입니다. 니는 내한테 그게 관심이 없나? 내가 형이 어딨노, 형이? 여동생 딸랑 하나 있구만. 아, 누나다. 밥 먹자. 엄마. 와. 내일 우리 담임 선생님이 엄마 좀 오란다. 니 또 사고 친나? 아, 사고는 무슨 사고? 얘는 사고를 쳤으니까 오락하지. 또 문제 없지나? 어? 아니다! 아, 담배는 피지도 않는데 나보고 담배 피딱 하는데 담배 인기가 피는데 왜 나보고? 엄마도 내가 의심하는 게지? 난 피다! 야, 이 자식아,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디 엄마한테 큰 소리고 큰 소리는? 아, 억울해서 그런다 아닙니까? 네, 엄마 살아있을 때 효도해라. 이거는 애비가 인생의 선배로서 얘기하는 기다. 애비도 니만한 나이 때 담배 피고 술 마시고 쌈박질하고 가출하고 너 친할머니 속을 얼마나 썩였는지 모른다. 그래도 이 못난 자석 인간구실하는 거 보시겠다고, 사람 되는 거 보고 가시겠다고 그래 기다리시고 기다리시다가 아직도 기다리신다. 그러면 아직도 인간이... 덜 됐다. 밥 먹자. 김씨! 밥 없다. 어! 아이씨. 뭐하나 지금? 니 뭐하네 임마? 밥을 이렇게 깨작깨작 먹노? 니 그래 편식하면 키 안 큰다고 내가 얘기했지? 아이. 먹을 게 없다 아닙니까? 먹을 게 와 없네 마. 어? 김치도 있고 어이? 깻잎도 있고 고추도 있고 야채가 얼마나 몸에 좋은데 밥도 먹어. 알겠습니다. 네 담배 피나? 아닙니다. 내리나. 아이고, 내 진짜 이씨, 아들이라고 하나 있는 게 진짜. 아이고, 속상해갖고 내 진짜. 봄이 아버지. 에이! 에이! 아이고, 아이고. 니 오늘 너 아버지한테 맞아 죽겠다, 니는. 너 아버지 니 배르고 있는 거 니 모르나? 아, 내가 뭐? 뭘? 뭐긴 뭐 이놈의 자식아. 아버지한테는 예전에 어? 학원 땡땡이 친 거 하고 아버지 지갑 안에 2만 원 빼간 거 하고 아버지 모르고 있는 줄 아나? 어? 오늘 까딱하면 님 죽는다. 아이씨. 아버지한테 어쩔래 어쩔래. 왜 안 줬나 엄마? 아씨. 그러면 엄마가 니
때리는 척 할 테니까 너는 그냥 죽는 척 해라. 잘해라. 오늘 맞아 죽기 전에. 어? 알았다, 알았다. 아버지 오신다, 아버지 오신다. 이게 어디서 말을 안 듣고 언제 인간이 되는 일? 잘못했습니다. 언제 인간이 될래? 아, 누구 잘못했어 이랬다고? 다시 안 그러고 싶어. 떡을 떼기. 아니 지금 당신 지금 나한테 뭐 하는 짓이고? 아버지. 아니 왜 그래 때리노? 이래 때려야지.